단순히 오래 살기보다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100세 시대의 의미가 된 요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인데요. 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변비나 설사, 용종 등 이 사소한 증상들도 이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그리고 암 발생 순위 2위인 대장암.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요. 이게 대장암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체내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장. 장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해진다. 평생을 장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의 말할 수 없던 고통. 그리고 대장암과 대장질환을 이겨내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람들. 이들이 말하는 고통과 희망 속에서 건강한 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서구화된 음식과 간편식, 스트레스로 인한 장내 환경 악화로 염증성 장질환 발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장질환의 증가로 국내 대장암 환자 수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장암이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대장암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 직접 깨달았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은 것 같다는 67세 주소연 씨입니다. 제가 장이 예민해서 배가 또 아플까 봐 이렇게 앉으면 마사지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배를 좀 따뜻하게 하면 장이 좀 좋아지거든요. 만성적으로 장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엔 아주 큰 일을 겪었다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변을 이제 자주 보고 자주 화장실 자주 다니고 이러고 또 보고 나도 찝찝하고 그래서 얼마 전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에 선종이라는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암으로 분리되는 선종이라 깜짝 놀랐죠. 대장 내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일컫는 용종. 용종 가운데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연 씨는 대장 선종 중에서도 암으로 분류되는 고등급 선종으로 상피 내암에 속하는 정도랍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심각한 암세포로 자라났을 거라는데요. 대장 선종은 대장의 점막세포에 자라나는 용종의 일종이고요. 이 내시경적 형태와 이 조직검사 상태에 따라서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류 상태에 상관없이 선종을 방치하면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장암으로 발전한다는 통계가 있어 위험합니다. 대장암이란 대장 내면의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대장 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선종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연 씨. 급히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 보이더니 화장실에 도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신호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화장실 찾아놓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화장실 먼저 가야 되니까 좀 난감해요. 화장실 찾기도 좀 그렇고 불편하니까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잠깐의 외출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화장실을 먼저 찾는데요. 잔변감 때문입니다. 자주 앉아야 할 곳이 편한 소파가 아닌 변기 위라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선종을 제거한 후부터 먹기 시작한 약도 이만큼. 사실 그 전에도 약을 달고 살았다는데요. 변이 시원하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만 보고 이러면 좋은데 뭐 생체나 뭐 이런 거 좀
더 먹고 이러면은 하루에 뭐 서너 번씩 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자주 보다 보면 항문이 흐려서 그런 걷는데도 힘들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참 창피한데 설사가 잤다가 보면은 항문까지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연고를 좀 바르고 자고 그러면 조금 이제 낫고 계속 반복이 그래요. 화장실 가는 일이 곤욕이다 보니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늘 조심스럽답니다. 먹는 음식에 제한이 많아져 밥도 이렇게 자주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좀 전에 코로나 걸려서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입원까지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음식도 좀 따뜻하게 해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덜하고 반찬도 이제 질긴 고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생채소 이런 것들은 먹으면은 그냥 소화가 속이 알아요. 거기서 팍. 하루 세 번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식사 시간이 언제부턴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따뜻한 수건을 복부에 대주는데요. 장 건강 하나가 일상에 미치는 고통이 참 만만치 않네요. 장이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멀리 못 가니까 멀리 가는 여행이라든가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막 마음대로 찾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멀리 여행도 가보고 싶고 장이 안 좋으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요. 오, 마음껏 먹고 싶은 마음을 먹방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현실. 비단 소연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 장 건강 악화로 부부 사이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경 못 봤어요, 여보? 아니, 거기 어디 있겠지. 잘 찾아보세요. 금방 두고도 못 찾으소? 와서 좀 찾아봐. 아니, 번번이 어디다 거기다 두고는 왜 못 찾고 그래? 그 금방 어디 있나 보세요. 예? 없어. 아니, 번번이 왜 그런데야. 자기 그 자기가 챙겨야지. 아, 여기다 놔뒀는데 없잖아, 지금. 왜 짜증내요, 그래. 네? 잘 찾아봐. 사소한 일로 하루에도 수차례 말다툼을 한다는 부부. 가끔은 큰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청소하면서 여따만 와닿구만. 내 건 건들지 마라. 맨날 있잖아. 두둥고 도가면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 신경질 나게 하지 마요. 남편과 대화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 공임 씨는 복통을 호소합니다. 야, 이거 갖다 드린 배가 사.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배 아파 죽겠어. 아유. 하나도 이렇게 배가 아프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직행.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데요. 나도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다. 아유. 두 분이 좀 많이 다른가요? 그 아내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저는 그런데 변비 같은데 이틀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3일에 한 번 가고 이 정도가 되니까 둘이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 사이지만 장 건강은 180도 다르다는 두 사람. 둔감한 장을 가진 남편과 초예민한 장을 가졌다는 아내. 아, 이거는 있잖아요. 배 아플 때 먹는 소화제고요. 이거는 효소고요. 늘 배가 자주 아프고 있잖아. 화장실이 자주 가니까요. 이거를 주문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듣지는 잘 안 해요. 둘 다 서로 다른 이유로 자주 배가 아프니 작은 것에도 예민해져 짜증내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당신 화장실 갔다 왔어? 아, 갔다 왔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배가 있잖아, 이렇게 살살 아파. 당신은 화장실 갔어? 아, 배만 살살 아프지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 큰일이다, 큰일. 이상하게 소화가 안 돼. 어릴 적부터 고질적인 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공임 씨는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 반면 남편 윤희 씨는 변비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못 가서 늘 복부 팽만감을 안고 산다는데요.
사람의 장 건강 악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내 세균 검사 키트인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장내 세균 검사는 대변을 통해 장에 사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30년을 넘게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두 사람. 두 사람은 장 건강을 회복해서 부부 사이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닥터하우스. 일상을 괴롭히는 장질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해결해줄 닥터하우스의 전문가 양서현 내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를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닥터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연진 두 분이 부부세요. 네, 제 기억에 아마 1회부터 봤을 때 부부가 동시에 이게 출연하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앞에 영상을 보니까 한 분은 화장실을 못 가서 걱정이시고 한 분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걱정이시고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르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3대 욕구? 식욕을 있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수면요? 아, 그렇지. 잠도 좀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를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요새는 성욕보다도 이 배설욕, 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본 욕구에 더 가깝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들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감정 호르몬, 세로토닌이 95% 이상이 장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감정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이 된다거나 기분이 막 무드가 바뀐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배설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장 트러블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는 변비가 고민이신 분들. 저희들 같으네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공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복통이라던가 아니면 복부 불편감 그리고 배변장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만성적으로 계속 늘 가스가 차는 것 같고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들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져보셨어요. 여기에 있는 건 다 해당되네. 다 해당되신 두 분 모두 다 만점이야. 저 내용이 다 맞네요. 제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더 있잖아요. 자주 가요. 화장실을. 공임 씨와 같은 예민성 장 증후군 진료 환자는 4년 사이 11.6% 증가. 특히 50세 이상에서 더 높게 발견되고 있고요. 윤희 씨와 같은 둔감성 장 증후군 환자들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능성 장 질환 환자 중 둔감 예민형과 관련된 환자 분포는 총 67.5%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 두 분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도 좀 서로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씨 같은 경우는 고기 반찬 좋아할 거고 네, 또 술도 좋아하시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씹지도 않고 생겼는데 요새는 조금 있잖아요. 장이 불편해서 가리고 있는 편이에요. 먹는 재미로 산다라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재미로 살면서도 좀 이렇게 장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몸에 살고 있는 그런 장내 세균들 중에는 몸에 좋은 유익한 균도 있는 반면에 또 해로운 유해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해균이 많아지면요. 비만이라던가
장질환, 그리고 심각하게는 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비율을 미리 잘 알아봐서 장내 환경을 호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분의 장내 세균 검사를 미리 진행을 했죠. 여기 보시면 표준 그룹의 평균 비율이 있어요. 네.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 정도 비율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피도 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는 좋은 균이에요. 유익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으면은 우리 장의 독성 물질을 감소시켜주고요. 면역력이 올라가요. 근데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건 유해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요. 독성 물질이 올라가고 설사가 생긴다던가 다양한 장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변비와 설사를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들은 우리 장에 서식하며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박봉인 씨! 짜잔! 우와, 뭐 유해균이 61%야! 유해균이 엄청 많죠. 예. 공임 씨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유익균에 비해서 한 두 배 되세요. 아우, 야, 뭐야. 그러니까 몸에 있는 미생물 중에 3분의 2가 해로운 균인 거예요. 아니, 유익균이 40%도 안 돼요, 지금. 윤희 씨를 볼게요, 남편분. 윤희 씨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유해균이 많아요. 그냥 50보 100보네. 공통적으로 두 분의 특징이 유해균이 표준 그룹의 평균 비율보다 더 높고 또 유익균은 평균 비율보다 더 작다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원인이 장 자체가 아니라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이 많아서 발생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사람의 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몸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박테리아들, 바이러스들, 그리고 다양한 세균을 비롯한 균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균이 바로 장내 세균이고요. 종류는 100여 종 이상이 되고 100조 마리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해균이 많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라던가 암이라던가 심지어 자폐증, 류마티스 관절염들도 모두 이런 장내 세균과 연관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질환들은 장내 세균 중에서도 이런 소화기관에 있는 유해균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장내 유해균은 몸속의 독소,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데요. 혈액에 섞여들어 면역 기능과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는 악영향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유해균을 어떻게 때려잡아서 우리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39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살아왔던 부부. 아유, 젊을 때 참 곱다. 날씬하시네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부 사이도 틀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탄탄했던 공임 씨의 몸은 자꾸 살이 찌면서 80kg에 육박했고 온몸의 관절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젊었을 때는 좀 날씬했었는데요. 살이 80kg까지 쪘어요. 관절이 아프렸어요. 살이 찌니까 뭐 통증 클리닉이니 무슨 관절약이니 요 무릎에 있잖아 좋다는 거 피도 뺐고 막 별거 다 했었어요. 그 다녔는데도요 관절이 낫지가 않아요. 아내 공임 씨는 관절염 3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데요. 왜인지 치료가 쉽지가 않답니다. 한편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가 고생 중이라는 남편 윤희 씨. 오랜만에 소식이 들러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희소식, 하지만 아내는 속이 타는 시간.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나 급하다고. 배 아파. 좀 기다려봐. 아이, 한참 됐는데 들어간 지가. 조금 참아. 금방 나갈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남편. 들어가면 하몽차 사라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잠깐만. 지금 어머님은 지금 밀치고 들어가시는데 막. 쥐가 났나.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다리에 쥐가 나버렸습니다. 아유, 지금 보니까 한 30분을 계시니까 다리 저릴만 하세요, 저러면. 얼마나 힘드실까, 저거.
하면 한 30분 정도 앉아 있어요. 아무리 정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나올 땐 또 다리까지 절리니까. 일반적으로 3일 이상 변을 못 보거나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변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변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배변 횟수가 더 많더라도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변이 단단해서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변을 봤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이 잔변감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변비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변을 보는 시간은 8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분 이상 변을 보셨으니까 변비 중에서도 아주 심한 변비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날 오후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보통 반찬은 아내가 준비하기 마련인데 남편 윤희 씨도 옆에서 거두시는데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먹을 거 해먹는 거예요. 저렇게. 식성이 달라서 반찬을 따로 준비한다는데 삼겹살과 소시지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름폭탄 아닌가요? 고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약간 기름진 게 또 먹어야 또 밥 먹은 것 같고 그냥 자주 먹는 편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 공임 씨도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보는데요. 입맛이 없는 요즘엔 젓갈, 장아찌류를 즐겨 먹는답니다. 두 사람의 장내 환경처럼 반찬 또한 이렇게 다르네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드시는데 왠지 반찬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드시는 게 전혀 다르죠. 한쪽은 고기, 한쪽은 젓갈. 전혀 다른데. 식성도 좋아하고 맛질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고기 종류를 좋아하고 나는 이제 젓갈만 있으면 조금 먹고 그런 편이에요.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입맛도 달라요. 이 부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봅니다. 이제 두 분 장 건강이 안 좋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있었어요, 몇 개. 네. 변비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하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식단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분 윤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섬유질 섭취를 조금 추천을 드려볼게요. 섬유질. 네. 섬유질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 하기도 하고요. 또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변의 양을 늘려서 좀 더 잘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류를 너무 자주 드세요. 육류를 매일 드시면요. 결장암, 직장암, 그리고 대장암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그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임 씨도 제가 좀 잔소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반찬을 드시는데 젓갈을 자꾸 드시잖아요. 이 젓갈 같은 경우 양한테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인데 이것만 너무 드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장에 자극을 주니까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 모두 다 한 가지 중요점은 그냥 신선한 생야채를 좀 아삭아삭 씹어 드셔라. 이거 지금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좀 처방전으로 내리고 싶네요. 매일 신선한 생채소 섭취와 더불어 알아볼 것들. 이제부터는 장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두 분들은 장 건강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좀 술을 좋아하는데요. 술을 줄여야죠. 저는요, 이제 요구르트나 유산균을 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유산균을 복용을 하는 거는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익한 균을 더 늘려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떤 유산균을 드시고 계세요? 유산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떤 게 좋은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유산균도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게 있다. 즉 나의 맞춤형 유산균이 존재한다는 거. 요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자, 앞에 두 종류의 유산균이 지금 있는데요. 두 개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어떤 것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일까요? 똑같은 유산균 아니야? 맞아.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각각의 성분은 달라요. 이걸 먼저 보시면요. 네. 이거는 이제 배출이 어렵고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남편분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둔감한장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네, 이건 예민한 장 유산균이라서 아, 그렇죠. 예, 오임식에 딱 어울리는 유산균이에요. 똑같은데도 틀리네요. 예, 성분이 다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둔감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식이섬유를 잘 먹지 않고 채소 잘 먹지 않고 그러면서 고기 좋아하고 술 잘 드시는 이런 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둔감형 장인데요. 실제로 이 둔감한형 유산균의 경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15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60일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복부 팽만감과 장내 가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민한 장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렇게 복부에 자꾸 불쾌감이 생기고 자꾸 화장실 갔다 또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예민한 장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유산균인데요. 자, 이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과민한 장을 가지고 있는 150명을 대상으로 60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의 숫자가 장내에서 증가했고요. 섭취를 중단하고도 90일 이후까지 장에서 유산균이 증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민하게 예민한 대장을 가진 330명을 대상으로 6주 이상 예민한 장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복부 불편 기간과 불편 정도,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고 건강한 변의 형태로 개선된 것도 확인. 닥터하우스에서 이것저것 요것 좀 배우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좀 제시해드렸거든요. 자, 짠! 오늘 준비한 장을 살리는 음식은 바로 미역 무침이네요. 그렇죠. 네. 네. 미역 무침 그리고 페초 새싹 비빔밥. 두 분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초와 새싹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 건강 얘기할 때 이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먹이로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채소, 식이섬유거든요. 자, 그래서요,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은 해초 비빔밥이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해초 비빔밥을 점심에 먹게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배변 횟수와 양이 증가하고 대변이 부드러워지면서 굉장히 배변이 원활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내 환경을 좋게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유산균을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음식을 드시면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가 또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더 상호작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식사 시에 식이섬유만 잘 섭취해도 장내 세균총 균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우, 상큼하네요. 맛있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남편이 그걸 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해줄게. 당신이 해준다고? 내가 해줄라 했더니 해주신대. 자,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제 음식들을 드셨잖아요. 유산균을 여기에 같이 먹으면 이게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둔한 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예민한 유산균하고 둔한 유산균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게 좋으냐. 내가 예민한 건지 둔한 건지 요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요, 이 둔한 형태의 유산균을 좀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민한 장하고 좀 둔한 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둔한장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둔한 것부터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둔한 유산균은요, 스마일린 유산균 3종이 100억 마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장용성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까지 가서야 터져서 살아서 가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유해균 억제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섭취. 이 스마일린 유산균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김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장내 독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롬, 그리고 유해균의 침입을 억제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그리고 장 환경을 안정화하고 장내 염증을 제거하는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 리글 락티스, 이 세 가지인데요.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이 소장에 존재하고요. 이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 서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서 서식하는 유산균들을 한 번에 복용하게 될 때 장내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편안하게 해볼 시간.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 건강에 좋은 마사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이제 경직된 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지고 유익균이 활성화돼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온도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꾹꾹꾹꾹 한 10회 가량을 눌러주세요. 오, 이게 배 이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돌리면 되나요? 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요, 이제 배꼽 주변에 좀 힘을 주어서 눌러주세요. 배꼽 아픈데. 조금 아프죠?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윗배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을요, 아랫배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십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똥배도 들어가겠네요. 네. 아프기도 하지만요,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요, 두 분 오늘 저희 닥터하우스에서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유해균이 나쁜균이 속에 많이 들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네, 아직도 늦은 게 아닙니다. 음식, 운동, 유산균 등 하나씩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으세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일상이 서구화되고 간편식이 대중적인 식습관으로 자리하면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우리의 장 건강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요즘. 장 건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분을 찾아 대전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속에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장암 공부하신 분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장암 3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는 김명원입니다. 올해 63세가 됐다는 김명원 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대장암 진단 당시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그녀. 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약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건사하느라 정말 분주한 시기였죠. 네, 하루에 그러니까 뭐 수면 시간이 거의 서너 시간이 될 정도로 아주 제가 긴박하게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까 설마 암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과 육아,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열혈 워킹맘이었다는 명원 씨. 어느 날부턴가 심상치 않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병적인 피곤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 곤란이 왔어요. 변비기도 했다가 또 뭐 변이 가늘어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옆구리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통증들이 다 암으로 인해서, 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죠. 대장암의 전조 증상 9가지 중 무려 8가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사는 게 바빠 병원에 가볼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건강을 자신했었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던 암 진단.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컸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반점이 이렇게 계속 생겼어요. 여기까지. 그 당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요. 뭐 탈모도 있었고 그리고 손발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하고 뭐 토하고 뭐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기어다닐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암울했던 지옥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왔나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병한 결과 현재는 대장암 완치, 약사 출신 시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 한 몸이 당신을 담는 것, 염치 없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암투병이라는 것이요, 수술보다 더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전이된 대장암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당시에 생존율, 그것도 5년 생존율이 저는 한 3, 4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떠올랐고 그게 예전에 제가 문학소녀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절절했던 감정들을 좀 시로 제가 옮겨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제가 시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제 아픔도 정리가 되었고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사유들도 다 시로 옮겨 적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암울한 그런 느낌에서 좀 해방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시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암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장 건강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식사가 정말 불규칙했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둘 다 학령기 이전이어서 굉장히 어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이제 또 뭐 직장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밥을 제대로 먹은 건 점심 한 끼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또 이렇게 몰아서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걸로 혹시 암이 발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주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 먹을 때는 지방분이 좀 적은 고기를 먹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샐러드를 같이 곁들입니다. 빠르고 불규칙적이었던 과거의 식습관을 반성하며 느리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명원 씨. 그리고 유산균도 오랜 기간 한 가지를 섭취 중이라는데요. 아, 이탈리아에서 온 스마일린이라는 유산균인데요.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인체 실험 결과 해당 유산균을 먹은 대비군들에서 복부 팽만감과 장내 가스가 섭취 전에 비해 최소 30% 이상 감소하고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수는 증가한 것이 확인됐으며 같은 실험에서 모든 유산균들이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장에서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장암을 이겨낸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올바른 유산균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는 명원 씨.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게 바로 햇빛이거든요. 전 햇빛 속을 걸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졌고 행복해졌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환자분들은 꼭 햇빛을 좀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남긴 고대 그리스의 명의 히포크라테스. 여기 장 건강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사지에 여념이 없는데 손에 든 건 소주잔? 제가 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8년 전에 갑자기 살이 많이 찌면서 과민성 대장염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하루에 화장실 한 6번 갔나? 지금은 장 건강이 많이 회복했는데 이것도 그중에 한 방법이에요. 장의 트러블을 완화해줬다는 장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잠시 배워볼까요? 먼저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운 후 배에 올려서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엄청 많이 릴렉스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건을 치우고서는
이걸로 장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은 이게 압이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꼽 주위에 소장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좀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 상행결장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데가 상행결장이고요. 그다음 횡행, 그다음에 하행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6개월 이상 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답니다. 배가 많이 아플 때는 스톤으로 따뜻한 스톤으로 배에다가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소주잔으로 마사지도 하면은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화장실 가기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8년 전 급격히 살이 찌면서 찾아왔다는 과민성 대장염. 화장실 가는 것이 늘 불안하니 우울증, 불안함 등 정신적인 문제도 생겼답니다. 그리고 실제 비만과 장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 환자에서 혈중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아디포카인 호르몬의 일종인 렙틴 호르몬의 증가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비만한 환자에서 유해균 증가로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먼저 체중 조절을 시작했고 14kg을 감량한 후 장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만 가고 그리고 변 상태도 많이 좋더라고요. 일단 식단 바꾼 것이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체중 감량, 장 마사지, 그리고 식단도 180도 바꿨다는 그녀. 재료가 온통 푸릇푸릇하네요. 예전에는 고기, 뭐 가공식품, 인스턴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좋아했고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채소, 과일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 장도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은 거의 비건, 채식주의자 거의 야채, 채소, 과일 위주로 많이 먹어요. 장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며 식사 재료를 채소와 과일로 전면 교체. 특히 식이섬유를 종류별로 섭취하는데요. 저는 해초류, 나물, 현미 이런 거 채소류 다 잘 먹어요. 한 몇 달 반찬을 바꾸니까 장이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 속의 독소를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량을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유산균 섭취도 필수. 제가 대장암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설사도 되게 심했고요. 가족력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걱정이 많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유산균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변비, 설사균을 다 잡아줄 수 있고 실온 보관도 가능해서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유산균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스마일린 유산균 한 캡슐은 450mg인데요. 이 한 캡슐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을 섭취할 때 간혹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음식이나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와 설사 등의 고질적인 장질환으로 고통받았던 박공임, 정윤희 씨 부부. 건강 회복이 절실한 상태였는데요. 2주 동안의 생활습관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부부의 미래를 위해 사이좋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 두 사람. 고기와 젓갈을 끊고 건강한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맞아. 따로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먹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화목해지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적당한 공복의 간격을 지키며 천천히 음미하는 식사. 그리고 스마일린 유산균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사이좋게 장 마사지도 실시. 과연 두 사람의 노력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주 후 다시 장내 세균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유익균 비율이 체험 전보다 감소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체감하는 느낌도 달라졌을까요? 남편하고도 옛날 같으면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새 조금 편해지니까 짜증내는 게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좀 웃음기가 조금 돌아진 것 같아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위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나에게 맞는 똑똑한 유산균 선택으로 인생의 활력을 높여보세요. 채널 A